네, 안녕하세요. 이현아빠입니다. 네, 오늘은 방금 전개 세 번째 시간인데요. 네, 지금까지 이제 기역자, 가장 기본이 될수 있는 전개에서 기역자, 그리고 이제 디귿자, 니귿자 이렇게 봤잖아요. 사실 뭐, 황금에서 이 정도만 할줄 알면 사실 다른 부분들은 거의 뭐 응용하는 부분들이라 크게 이제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좀더 발전시켜가면 되고, 오늘은 이제 대부분 황금에서 다니시게 되면은 그 솔리드웍스 3D 프로그램도 아마 같이 만지게 될 일이 많아요. 왜냐면 제작업체에서 모델링을 보내주고 제작을 의뢰한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델링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뭐 이제 확인 그냥 모델링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모델링 저기 솔리드웍스를 이제 사용하는 경우가 있을 텐데, 어쨌거나 황금을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간단하게 그 솔리드웍스에서 황금 탭을 가지고 어떻게 이제 그리는지 좀 설명을 해드리고, 지금 보면은 솔리드웍스에 뭐 여러 가지 탭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황금 탭이 있어요. 그래서 황금 탭을 가지고 어떻게 이제 그림을 그릴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먼저 그리면서 보는 게 제일 좋겠죠? 네. 간단하게 기역자 브라켓 같은 거 먼저 한번 그려볼게요. 처음에 스케치를 들어가서 이렇게 간단하게 스케치를 먼저 해줍니다. 실수는 그냥 임의대로 이렇게 그냥 놓도록 할게요. 임의대로 놓도록 하고, 이렇게 기역자 간단한 뭐 니은자 이렇게 스케치가 끝났으면 황금 탭에 가서 베이스 플랜지 탭이라는 걸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바로 이렇게 형상이 그려지면서 이렇게 모양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대신 보시면 스케치를 기준으로 외곽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설계할 때이 형상이 어떻게 되는 건지, 이 치수가 내측인지 외측인지 이런 부분을 확인하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방향에서 이제 블라인드 형태 또는 특정 꼭지점까지 여기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근데 하시면 되고, 블라인드 형태를 아마 제일 많이 하시게 돼서, 그래서 제품의 폭을 예를 들면 몇 정도 하겠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황금 파트 변수에서 이제 T, 여기 원 보이면, 이게 두께입니다. 제품의 두께를 뭐 1.5T를 할 것이냐, 아니면 뭐 1.6T를 할 것이냐, 이런 거 설정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이건 이제 크게 안 건드리지 않으시는 게 좋고, 이거는 자연 R 값을 어떻게 하는 건데, 이거를 뭐 임의대로 조정할 수 있어요. 뭐 0.5를 할 수, 여기 보시면 지금 바뀌는 거 보이셨을 거예요. 그래서 뭐 1로 하면 이렇게 되는 거고, 예. 0.5로 하면 이게 또 0.5로 되는 거고 하면 되고, 그리고 이 굽힘 허용, 이 굽힘 허용이라는 게 뭐냐면 이게 바로 연신율입니다. 예. 그래서 각 회사마다 갖고 있는 그 연신율, 양쪽 연신율을 합친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1.6T 연신율은 저는 이제 1.3으로 했었는데, 1.3이면 예를 들면 양쪽 다 합쳐가지고 2.6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 릴리프라는 건 이제 간섭 말하는 건데, 이게 뭐, 기역자, 니은자는 간섭될 게 없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간단하게 그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쉽죠.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간 나시면, 솔리드웍스 켜신 다음에, 여기 황금 탭에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클릭해보면 돼요. 이게 어려운 말들이 아니고, 클릭해서 해보시면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그림들이 나와 있으니까 이걸 보시면서, 아, 이게 이렇게 되는 거구나 하고, 예, 할수 있습니다. 누구나. 저도 이거 뭐, 따로 뭐, 학원 다니면서 배운 건 아니고, 솔리드 기능은 저도 이제 학원 다니면서 배웠지만, 뭐, 이런 황금 탭에 대한 자세한 기능들은 저도 뭐, 다는 몰라요. 근데 이제, 기본적인 것들은 저도 이제, 회사 생활 하거나 제가 따로 개인적으로 시간 내서, 이렇게 하나씩 클릭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습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뭐 엄청 복잡한 형상 만들 거 아니면 이 황금 탭에서 거진 웬만한 것들은 다 구현을 할수 있다 거고,
이제 여기 보시면 우측에 펼치기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펼치기를 딱 클릭하시면 예, 자동으로 솔리드웍스에서 이렇게 전개를 해줍니다. 참 좋죠. 그래서 이거를 도면으로도 내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왼쪽에 보시면 여기 전개도라는 이곳 여기 전개도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시면 예, DX, DWG 보내기 이걸 클릭하시면 도면으로도 보낼 수 있다는 거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제가 오늘 이 녹화를 벌써 지금 네 번째 하고 있는데 녹화가 뭐가 잘못됐는지 녹화를 다 하고 났더니 소리가 자꾸 안 나와서 지금 벌써 그래도 좀 물론 다른 거긴 하지만 지금 네 번째 녹화를 하고 있는데 물론 이 기억자 모양 말고도 지금 다른 것들을 좀더 보여드리려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 시간이 지금 12시 지금 40분이 다 되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좀 늦은 감이 있어서 다음에 조금 더 다양하게 이제 그 판금 그 설계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는 건지 좀더 보여 전개도 마찬가지고 전개도 이제 저희가 간단한 거 했지만 또더 다양한 것들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원래 조금 더 보여드리려고 했었는데 다음에 조금 더 시간을 갖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